어떤 남성이요, 화장실을 훔쳐보고 있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예. 네. 일단 이 제보자의 집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단독주택의 1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도 1층이었을 텐데, 화장실에 창문이 있고 이제 습기 차는 걸 방지하기 위해 창문을 항상 열어뒀대요. 근데 이 제보자의 집이 반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1층이라고 하더라도 키가 2m가 넘지 않는 이상은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랬는데. 그랬는데요. CCTV를 봤더니요. 자, 보시다시피 저렇게. 어디서 담벼락, 있는 거예요, 바로 담벼락을 딛고 올라서서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는 모습. 하반신의 모습이 저렇게 찍힌 겁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안 나오는 부위가 하나 있죠. 상반신? 바로 얼굴입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죠. 저게 저 사람이 일부러 저런 것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제보자에 따르면 저 의문의 남성이 본인의 신원이 들키지 않도록 CCTV 방향을 돌려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의 얼굴이 나오지 않은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보자가 너무 놀라서 지금 저 남성을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인데, 다만 아직까지 이후에 수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